주변에 스누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스누피요? 강아지 스누피. 예. 네. 아이고 내가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로 앉으면 되나요?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저 우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36년간의 직장 생활을 끝내고 올해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허필용 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저 한 직장에서 36년을 계신 건가요? 그렇죠. 야,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이 평생 직장이다, 뭐 정년을 채운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 생각하기 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되는데. 저한테는 참 복이죠. 예. 36년간 근무하신 회사가 어디입니까, 혹시? 한국의학원입니다. 원자력 병원 하면 아시죠? 저는 이제 기술자이기 때문에 예. 시설. 아, 그러셨군요. 정년퇴직을 앞두셨다고 했는데 언제가 정확히 정년퇴직입니까? 저는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이야,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으셨네요? 네, 보름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오늘 어떻게 나오시게 된 겁니까, 이게? 오늘요? 예. 나오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다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아, 직장이요? 예. 직장에서는 3개월 휴가를 줬습니다. 아, 그러면 퇴직하는 그날까지 그냥 휴가시군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아직은 실제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생각은 아직은 좀 실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어떻습니까? 막상 이제 그 3개월 휴가 뒤에 12월 31일 날 이제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때는 뭐 덤덤했어요. 왜냐면은 늘 그렇듯이 휴가 갈 때처럼 그때는 편안했는데 이제 퇴직 날짜가 다가오니까 제 소속감이 없어진다는 어떤 현실감,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6년을 한 곳에 머무르시다가 네네. 이제는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단계니까 네. 그 기분이 어떠실지 저는 뭐... 저 콧물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뭐 연예계에도 콧물 나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늘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렇지. 네,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정년 앞두시고 콧물을 예, 좀 드셨습니까? 직장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좀 뭐,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한테는 소중한 제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나가더라도 저희 직장에 대한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직장을 아마 사랑하게 될 겁니다. 글쎄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저한테는 가정이죠. 아내는 이제 같은 직장에 있었어요. 어떤 글을 보게 됐어요. 글을 읽다가 이 글 참 너무 공감이 된다. 누가 쓴 거야? 딱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고, 이 사람이네. 근데 꽂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우리 딸아이가 또 여러 번 태어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가족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직장인 거죠. 마지막으로 출근하신 게 언제입니까? 제가 9월 22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화요일인 것 같아요. 화요일이요? 네네. 올해 7월 달에 이제 직장에서 퇴직자를 위한 어떤 이제 일주일 동안 특별 어떤 교육을 시켜줬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 들어갈 때는 당신이 들어오게 되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네. 제가 지금 받는 교육은 당신이 나가게 되면 모든 걸 당신이 부담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좀 비관적인 대응이 아니,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회사 들어올 때는 당신은 이 회사에 들어오면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이런 혜택이 예, 있고 예. 이런 걸 하는데 떠날 때는 당신은 이런 걸 얻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좀 상실감을 많이 느껴요. 아, 내가 좀 준비를 좀 더 빨리 했더라면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이것도 이제 의료보험도 직장 가입에서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는 네, 지역으로 거죠. 바뀌게 되고 저는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아, 의료보험. 이 보험 문제가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지역 가입으로 바뀌면 이제 금액도 두 배로 오르는 거죠. 고부로 올라가게 되죠. 아... 이게 퇴직자 은퇴한 사람한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맞아요. 제가 원래 시골 가기를 좋아했었는데 농촌 가게 되면은 거기는 또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요? 좀 쌀 줄 알았는데 더 비싸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비싸져요. 예, 완전히 농민이 되면 혜택을 받는데 어설프게 내려가게 되면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부담됩니다. 아, 이게 참 그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또 듣다 보니까 이게 네네. 은퇴라는 게 그냥 아 이제 뭐 나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이렇게 접근할 일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인 고민이 진짜 네네. 굉장히 많네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될지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일단 공과금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차든 뭐든 다 빼고 나니까 제 기억에 한 2, 3만 원 정도
몇만 원 남더라고요. 몇만 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 어떻게 살아가지? 36년간의 직장 생활이 정말 얼마나 뭐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습니까? 많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좀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할까요? 기쁜 날? 그래도 진급을 했을 때가 제일 기쁘시고 기뻤었고요. 네, 저 직장 생활을 좀 안 하다 보니까 진급이란 느낌이 어느 정도 느낌인지 이게 좀 체감적으로 확 안 오거든요. 우리로 보면은 뭐 출연료가 올라갔을 때가 약간의 진급 아닌가요? 출연료가 좀 올라가고 예전에는 이제 가족 오락관으로 따지면은 맨 끝줄에서 맨 앞줄까지 가면 이제 야, 내려 배추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뭐 진실 게임이라고 치면 그 앞에 유재석의 진실 게임이다.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이고? 유재석의 진실 게임. 오늘 진실 게임이죠. 정말 특집 밖에. 그럼 제일 높은 사람이고? 유재석의 진실 게임에 참여하는 패널이면 이제 조세호라고 합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의 뭐 사랑의. 우리 쪽에 제일 높은 사람이 어디세요? 생각한 일 아니지만 네. 나 자체를 좀 약간 객관화한다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허필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자주 듣는 얘기인데 말을 줄이고 많이 들어라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요. 말을 줄이고 아이들도 그걸 인정했는데 네. 아드님하고 따님이 오신 거예요? 네. 아, 좀 말이 많으세요? 저 3교시 학교 간 적 있어요. 왜요? 아빠 설교 듣다가. 너 지금 아니, 학교가 생각하지 말고 잠깐 앉아봐봐. 아, 근데 저희가 몰랐어요. 언뜻 얘기하기로는 굉장히 좀 잘 들으시고 전혀 그러시지 않을 텐데. 그러시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은 겉보면 안 됩니다. 속에.